딴, 따라단 딴, 딴, 따라단 딴. 뭔가 007 박스스러운 하드 케이스입니다. 빵! 이게 뭐야? 네, 아, 너무 웃기죠? 네, 이건 전용 케이스는 아니고요. 자, HX 스톰프. 너무나 요즘에 인기, 멀티 완전 인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미니 사이즈의 멀티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나머지, 잠시 품절로 인해, 지금 지인 찬스로 하나 업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창곤 씨. 네, 잠시 만나가지고 빌려달라고 하고 우기고 이제 가져온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뮤지션의 악기를 리뷰로 이제 낱낱이 이 안에 프리셋이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네, HX 스톰프. 자, 라인6에서 나온 거고요. 뒤에 이 작은 본체에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샌드 리턴도 있고요. 그래서 억스 단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리턴 단자로 이제 억스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노브도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이제 다 버튼으로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볼륨만, 마스터 볼륨이 밖에 나와 있어서 이거 굉장히 편하죠. 네. 자, 미디도 다 있고요. USB도 있고, 이제 업데이트나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하죠. 온오프도 이거 바로 있네요. 네. 자체. 자, 그러면. 라인6 HX 스톰프. 네, 확인을 해볼 겁니다. 와, 820g. 와, 이거 제가 리뷰 뭐 이런 거 봤을 때 800g으로 그랬거든요? 820g이네? 뭐지? 박창곤 씨 거라서 그런가? 20g 뭔가 안에. 머리가 꽉 찼네. 메모리 무게.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고 그리고 이 작동 방법이나 안에 있는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지아 교수님 모시고 네. 우리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왜 교수라 하고 뭐 이게 뭐 과제를 해결하는 기분이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네.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사실 이 HX 스톰프 에 대해서 저 예전부터 되게 많이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좀 뭔가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네. 있어가지고 계속 못 해왔어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이제 계속 공부만 한 거죠. 네. 뭐 보고 또 보고 막 그랬는데 아 그리고 또 오늘 또 운 좋게 이제 박창곤 님께서 자기의 기여를 빌려줬어요. 손수 빌려주셔가지고 프리셋이 지금 다 곤이야. 네, 곤이, 곤이 마샬, 뭐 곤이, 창곤이, 곤이 북이, 뭐 메사, 네. 뭐 다 곤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안에 그 뮤지션의 기여를 뭐 훔쳐보는 네. 그런 기분도 네. 좀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네. 뭐 좀 기분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렇죠. 네. 오늘 지금은 다이렉트로 우리가 맨날 리뷰할 때 쓰는 멀티 이펙트, 아니 멀티가 아니라 이거 우리 페달 보드에다가 네. 막판에 연결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거 그냥 뭐 얘도 하나의 페달 이니까. 형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앰프 지금 팬더에서 앰프 캐비넷에서 네. 지금 소리가 나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대략적인 매뉴얼하고 이제 그 멀구기 네. 사용 그냥 그 페달보드에 얹어놨다 가정하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부까지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 2부에서는 4CM 방식이나 아니면 뭐 여기 안에 있는 캐비넷 시뮬이나 앰프 시뮬 네. 네, 이런 거나 샌드리턴 뭐 이렇게 하는 조작법까지 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보통 유튜브 다른 채널 보면 이거 설명해놓은 거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 한글 패치 매뉴얼이 많이 없어요. 네. 한글로 꼭 없어. 네. 한글로 설명해놓은 리뷰 자체가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두세 개 정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별로 없고 다 이제 외국 사이트 뭐 외국인들 분들이 리뷰해놓은 거라서 그래도 뭐 다 아는 용어라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대충 알아들을 정도의. 네, 그 정도는 네,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명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우리 한글로.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HX 스톰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니님의 그 프리셋을 한번 쭉 보면서 프리셋 할 건데요. 우선 여기 보시면요. 아래쪽에 페이지를 넘기면요. 네.
프리셋이든 스크롤 모드든 아니면 프리셋 모드든 아니면 스냅샷 모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할 수 있어요. 위아래로 노브가 나눠져 있는데 얘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아래쪽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군요. 위에 쪽을 설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빨라요. 네. 이게 뭘 이걸 하려면 뭘 돌려야지 하지 말고 네.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요거.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요. 어. 프리셋이 변하네요. 네, 네. 변화가 돼요. 네. 그리고 얘는 그냥 홈 버튼이죠. 뷰. 네.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물려져 있다. 그렇죠. 이 0이 B에 네. 뭐가 있는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액션은요. 네. 이따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안 먹는데 네. 이따가 액션을 했을 때 뭐 페이스트나 세이브나 뭐 이렇게 또 옮겨 붙이기 네. 옮겨 붙이 복사 붙여 놓기 뭐 이런 거가 되고요. 캔스 뭐 이렇게 다 지워 버린다든지 뭐 이럴 때 뭔가 액션을 취할 때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쪽 누르면 세이브가 되죠. 오호. 세이브 여기에 또 밑에 하나 둘 세 칸이 있잖아요. 네. 각자의 노브로 설정하시면 캔슬, 돼요. 캔슬 캐릭터 세이브 이렇게. 네, 캐릭터는 이제 글씨 바꾸는 거죠? 아, 이렇게. 그렇겠죠. 이거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되는데. 뭔가 조심스럽게. 네. 근데 세이브를 안 하면 네. 아무리 해도 이 안에 있잖아요. 막 이거 막 이거 바꾸고 해도 네. 세이브를 안 시키면 그냥 그대로예요. 네. 네. 그래서 뭐 그건 걱정. 세이브는 저희는 안 시킬 거예요. 네. 이런 시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노브 버튼이고요. 어허.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고니 퍼즈. 어허. 네, 고니 앗. 뭐 고니 렛. 렛. 아, 렛으로 렛도 쓰시네요. 고니 컴프가 있네요. 네. 렛을 캣으로 바꿔놓을까? 고니 캣. 오, 예. 네네네. 고니 매사인 거지, 이거. 고니 매사. 네. 다를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이게 안 나오는 건요. 컴프는요, 얘 만약에 그걸 거예요. 그, 샌드리턴으로 값으로 지금 되어 있거나, 예. 아니면은 미디, 예. 왜냐면 그쵸. 이거를 방송에서 쓰신대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샌드리턴 값이 있겠네. 그래서 미디로 연결을 하셔서 쓰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네,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네, 소리가 안 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그냥 오, 이런, 본인회사 같은 이런 것들만 이제 네. 되고 안 나오는 것들은 이제 미디용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셋이 굉장히 많아요. 하고 촌 밑으로 가다 보면 42C까지 있잖아요. 네. 뭐 그러네. 하나에 3이니까 뭐 100 뭐 12, 120, 100, 100, 128 뭐 정도 되겠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이게 POD에서 얘가 우선 HX Effect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얘가 HX Effect보다 업그레이드 된 게 IR 로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어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까지 갖춘 거죠. 그래서 이제 레코딩에서도 대처가 가능하다. 네. 그것 때문에 이걸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HX Effect는 그냥 페달보드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정말 빠른 템포로 매뉴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로 그냥 누르시면요. 네. 이게 다 버튼 식이거든요. 네. 프리셋이 프리셋. 있어요. 네. 프리셋이네요. 프리셋을 해서 이쪽으로 네. 가서 이제, 리로더 프리셋, 뭐, 이렇게 오. 그냥 예, 넘겨도 되고요. 네, 맞아요. 프리셋이 다 이렇게 있는 거죠. ABC, 오, ABC. ABC, ABC, ABC 네. 돌아가고 그리고 이 프리셋에서 스냅샷을 몇 번에 설정할 거냐까지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이거는 많이 그렇게 안 쓰니까요. 네. 그래서 밑에 버튼이 되게 중요해요. 매뉴얼에서는. 네. 여기에 보시면 이 짝대기 하얀 선들이 움직이면서 페이지가 변환이 되죠. 여기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여기에서 프리셋 이제 설정을 해서 넣으면은 네. 여기에 이제 프리셋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번 누르면 뭐가 나고 2번 뭐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하면 이제 프리셋을 얘로 하면은 내려가고 일로 하면 올라가고 그러네요. 예, 이걸로 스크롤 롤로 프리셋 설정. 그러니까 잘 맞췄는데 발로만 조작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요. 이제 세 개의 프리셋을 한 번에 띄워 놓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프리셋을 바꿀 때마다 시간차가 있어서 끊김 영상이 있어요. 덜컥 이렇게 그치? 바뀌었죠? 그치. 벌켜서 할 때 해서 음이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라이브 때는 이렇게 설정해서 해놓으면 프리셋을 바꿔서 연주하는 건 좀 힘들어요. 한 곡 안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한 프리셋만 사용했을 때 예. 하고 이제 다음 곡 넘어갈 때 이제 다른 프리셋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스냅샷. 이 스냅샷 모드에서는요. 한 프리셋 안에 이펙터가 6개가 만약에 있겠죠. 있다고 치면 네.
네, 고니 마샬에서 아까 고니 매사에서 네. 스냅샷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한 프리셋에서 같은 배열인데 그 이펙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컴프라도 컴프의 양을 다르게 설정해서 스냅샷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 네. 설정값을 다르게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얘네는 스냅샷으로 옮겼을 때 끊김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할 때 한 곡에서 뭐 계속 바꿔도 돼. 그쵸, 그쵸. 딜레이를 켰다가 껐다가 뭐 솔로 할 때 뭐 부스터를 했다가 켰다가 껐다가 뭐.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네. 이 프리셋 진짜 이펙터 페달 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프리셋 스냅샷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스냅샷이 지금 세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기능이 좀 더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익스펜션을 할 수 있나요? 스냅샷은 아직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다른 페달을 더 붙여도. 네네네. 예. 근데 이제 프리셋이나 아니면은 그 이펙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요. 네. 여기에 우리 알리 그 익스프레션 네. 그런 뭐 그 뭐 쇼핑몰 같은 데 네, 보면요. 2만 원 정도에 이제 TRS 케이블을 이용해가지고 듀얼 스위치 모스키에서 나온 거 두 개짜리 네, 듀얼 스위치 뭐 중국제긴 합니다. 네. 그래서 듀얼 스위치를 자르시면요 채널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익스프레션 페달뿐만이 아니라 따로 이 버튼식 채널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펌웨어도 지금 여기는 이펙터가 6개밖에 들어있지가 않은데 나중에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 8개 이펙터까지 내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된다. 어허. 그리고 이렇게 뭐 그리고 이건 안 돌아가네 여기서. 네. 네. 그렇네요. 매사에 지정을 해놨나 봐요. 네네네. 아니. 이거는 안에 아래 있는 것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이거는 이제 활성화 필요가 없는 네.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메뉴 버튼이 있잖아요. 네. 이걸 두 개를 같이 누르면요. 이렇게 메뉴가 들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이패스 어사인이라고 있고 네. 컨트롤러 어사인 그리고 글로벌 EQ. 얘도 여기에서 이제 쭉 가면요. 네,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세팅. 글로벌 세팅까지 네 가지의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바이패스 어사인은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요. 네. 오, 이게 다 뜨네요. 네네. 네. 스위치를 지금 얘 non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돌리면? 이렇게 하면요, if 스위치 1. 1. 네. 네. 할지, 네. 2 할지, 네. 3에 할지, 4에 할지, 뭐 이렇게 5까지. 오. 그러니까 왜 5까지면은 아까 전에 확장을 두 개들 더 확장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확장할 수 있으니까 5까지 되어 있는 네. 거고요. 이거는 타입은 레칭하고 모멘터리가 있잖아요. 네. 계속 레칭은 이제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고요. 네, 붙잡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순간 네. 네, 해놓는 거. 눌렀을 때만 해놨느냐 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누르고 있을 때만 하느냐. 그렇지, 그렇지. 되느냐.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스위치를 할 수 있는 논으로 돼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다시 메뉴로 가면 바이패스 어사인이니까 얘네들의 채널에 네.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컨트롤러 어사인은요. 뭐 여기 드라이브. 베이스, 미드, 트래블. 파라미터. 네. 파라미터 값을 여기서 정할 수가 있네요. 네. 이거 컨트롤러. 네, 컨트롤러. 익스펜션 페달 2로 갈 거냐? 네네네. 트래블, 컨트롤러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얘도 이제 타이틀이 레츠냐, 모멘터리냐? 네,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좋다. 다시 가면 글로벌 EQ에서는요. 네. 여기서 EQ가 돼요. 있다 이거. 그래서 얘를 프리퀀시 예. 예, 헤르츠 값하고 Q값? 이거랑 예, Q값하고 K. 그리고 얘를 아이고 네. 글로벌 EQ에서 얘를 돌리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제 위에 채널이잖아요 예. 네 돌리면 오, 로우 네 미드 하이 그리고 또 한 번 더 돌리면 하이 컷도 있고 네, 로우 컷도 있어요. 내리면 로우 컷. 네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때 그 채널에 손이 안 네, 보이겠네. 네. 그 채널에 계속 활성화 비활성화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글로벌 EQ 조절을 따로 더 세심하게 필요하시면은 EQ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다시 나가서? 여기 글로벌 세팅 예. 여기에 되게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예. 아마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인풋 아웃풋이 있죠. 예. 그래서
라인이나 라인으로 뽑을 거냐, 인스트루먼트로 뽑을 갈 거래.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이크로 뭐 우리가 할할 수가 거지.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이거 또 이제 아웃풋 레벨 라인으로 하냐 인스트루먼트로 하냐 이거고요. 그리고 샌드 리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거고요. 뒤에 페이지 또 넘어가시면은 샌드 리턴 이것도 R이죠. 인스트루먼트로 할 거냐 이거에 관한 거죠. 레프트 라이트 다 있고요. 네. 그리고 리턴 타입도 리턴으로 할 거야 아니면 억스로 할 거냐. 오. 이거는 억스 구멍이 따로 없다고 없다 했잖아요. 보니까 그걸 그래서 잘 설정할 수 있군요. 그쵸. 나중에 이제 뭐 네, 핸드폰이나 이런 데로 다른 걸할 때는 억스로 해야 네. 되겠죠. 그다음에 USB도 이 트림의 데시벨 같은 오, 거. 여기도 그것도 있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데시벨 같은 거 하시는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인풋 아웃풋 여기 메인. 메인 레프트 라이트. 예. 이게 샌드. 네. 그걸 샌드로 할 거냐, 메인으로 그냥 꽂아서 할 거냐. 그렇죠. 예. 이게 폰 모니터가. 모니터니까. 그리고 이게 볼륨 컨트롤러는 얘에 관한 건데요. 예. 메인하고 헤드폰하고 같이 먹게 할 거냐? 할 거냐 아니면은 헤드폰은 고정시켜 놓고 아니 폰만 할 폰만 할 거냐. 거냐? 이거 두 개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방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여기서 액션을 누르니까 팩토리 세팅이 나오네요. 이거 하면 이제 이제 초기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초기화로 넘어가요. 그런 게 있었어? 다 지워버릴까? 누를까 그냥? 네. 큰일 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여기 글로벌 세팅을 또 옆으로 가면요. 여기 잠깐만요. 네, 여기 글로벌 세팅을 다시 가면요. 여기 보면 프로퍼런스가 있죠. 이것도 프리퍼런스도 바이패스도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있고요. 리콜 스냅샷 에디트도 있고요. 템포 피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와우. 그리고 익스프림 페달이나 뭐 풋스위치 페달의 팁 같은 것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링 그리고 팁 폴라리티 폴라리티가 네, 있네. 이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가 맞춤으로 기능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팩토리 세팅이 나오죠. 액션 누르면. 그거 자꾸 본능을 계속 하고 자극하는, 싶네요. 예, 네. 본능을 엄청 그리고 자극해요. 얘가 풋스위치에 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스위치가 딱 활성화되어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풋스위치 값을 터치로 할 거냐, 프레스로 할 보스로 할 거냐라고 돼 있는데 얘가 터치가 다 돼요. 아, 그냥 터치? 터치. 지금도 터치가 된 거예요. 대기만 해도 되네요. 네네네.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터치로 할 거냐면 프레스 그냥 눌러야 되는 누르는 거냐? 거냐 아니면 프레스랑 터치 다 같이 할 거냐 달죠. 보통 근데 이게 터치가 되게 민감해가지고 네. 아마 그냥 프레스로 탈수로 하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세팅을 해놓으면 세이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팅을 하는 세이브를 안 하면 되죠, 뭐. 그쵸 네. 그냥 그럼 안 바뀌겠죠 안 바뀌겠죠, 뭐. 안 혼나겠죠 저안 혼나죠, 아예. 네 자, 그리고 아니야, 원래 그랬다고 우겨. 네 원래 이렇게 했다 난 모른다고 예. 누가 모르는 그래요. 그대로 갔다 갖고 왔다 사진만 찍었다고. 맞아. 자, 이거 그리고 풋스위치 펑션이나 탭 튜너 이 3에 관한 예. 얘가 원래 그 튜너랑 예, 탭 그럼 템포를 관여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끝에 있는 게.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풋스위치 펑션. 4의 펑션 네 네 번째. 번째, 다섯 번째인데 지금 없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다섯 번째 토그 익스프레스. 아마 이걸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아, 해놓은 걸 보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 다 있네. 설정을 해놓은 거 보니까 익스프레션 패드도 쓰고 있는 것 같고. 같이 빌려주지, 그걸 왜 이것만 달랑 줬을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본체랑 아답터만 주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아, 그럼 우리 뭐 어쩔 수 없죠. 팩토리 세팅으로 밟아야지. 그리고 이거 미디 뭐 이런 뭐 미디로 베이스 나가서 그쵸 하는 그쵸 거니까 지금 우리는 또 이것도 뭐 없으니까. 네 이게 미디 페달 여기 미디 단자가 예. 있거든요 예 미디 페달을 설정을 예, 뭐 해가지고 할수 있겠죠, 뭐. 되게 많이 페달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미디 페달이 좀 되게 예, 복잡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기는 있지도 않지만 알지만 그래서 미디 페달 사용하시면 되게 좋긴 한데 네, BPM 다 있네요. 미디에 대한 게. 그리고 또 하나 돌리면 이건 디스플레이. 이게 디스플레이. 레드 링으로 되어 있는 이제 딤 바텀 이렇게 좀 오프. 근데 이거 지금 해놓은 거예요, 레드로. 브라이트 네. 밝게 할 거냐 좀 어둡게 할 거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탭도 지금 레드가 돼 있잖아요. 예. 온이 돼 있는 거. 오프 시키면 안 들어와요. 탭이 지금 예. 레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세팅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의 맞게
지금 되니까 여기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사실 이 글로브 세팅이 가장 네. 많이 쓰이니까 예,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뭐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네. 우리가 페달에서 사용하는 그 내한테 적용되는 아니면은 이제 풋스위치의 값이나 아니면 여기에 어떤 채널을 어느 풋스위치에 적용을 시킬 거냐 뭐 이런 거에 관한 거를 세팅을 해놓는 거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 뷰 그냥 하면 이건 엑시트 버튼이죠. 네, 네, 네. 홈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멀꾸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고니매사? 네 고니매사를 이제 우리가 뜯어보면서 네. 이펙팅을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그리고 얼개를 알아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창곤 기타리스트는 기타 소리를 되게 진하게 맞춰놓네 이렇게. 오~ 엄청 진해. 예. 근데 되게 좋아요 소리. 네, 소리가 엄청 그 뭐랄까 어떤 앰프에도 잘 어울리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거 이제 제가 썼을 때도 이렇게 많은 프리셋을 다 내장을 안 해놓거든요 안 사실. 예, 뭐. 그냥 내가 쓴 거 한 5개? 3개? 뭐 이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는 원래 있던 프리셋인데 진짜 거의 뭐 거의 다 바꿔놨어요. 원래 있던 프리셋이 없어진 정도로 예. 다 바꾸니까 그만큼 되게 잘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이거를 매사뿐만 아니라 지금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매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저길로 설정해놨다. 네. 그거 봐 다 썼어. 오토와우 뭐 아 이거는 이제 뉴 프리셋이네. 아 자기가 쓰는 거 네. 어쿠스틱인가? 10개 정도 해놨군요. 솔로다. 오 본인 솔로. 아, 나 알았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1번 때에는 네. 그 미디 자기가 방송할 때 쓰는 거고 10번 때 넘어가면은 라이브 소리 나는 거. 라이브로 되어 있네요.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프리셋이 끊겨요. 아 많이 끊기는구나. 끊기자 네, 넘어갈 때 네. 이거를 스냅샷으로 놓으면은 네. 되게 좋다. 아니 사운드 너무 잘 잡아두셨는데 되게 좋네요. 우리 이 랩 고니 랩 고니 캣 말고 네. 이거를 한번 네. 안에 뭐가 들어갔나? 네, 배열들을 한번 봐볼게요. 네. 자 뷰를 보면요. 뷰를 여기에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노랑, 빨강, 연두, 네. 초록, 황, 좀 오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게 다 써 있구나. 네, 이걸 돌리면요. 네. 그 페달마다 이름이 다 나오네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이거를 안 쓰고 만약에 구입을 하셨을 때는 지정되어 있는 예, 팩토리 프리셋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변환시키면 돼요. 예.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서 뭐 좋은 사운드가 있으면 예. 내가 변환시켜도 되고 예.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 나중에 저희가 2부에 보여드릴 예. 뭐 앰프 캐비넷에 대한 시뮬레이터 같은 거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IR 로더로 그 앰프나 캐비넷 사운드를 이제 로더 시켜가지고 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운드 메이킹하는 방법입니다. 예. 자 이걸 보면요 클래식 디스토션. 디스트가 되네. 예, 디스토션이 지금 맨 앞에 와 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솔로 리드 크런치 박스인가 봐요. 세 번째가 심플 EQ 약간 EQ를 네. 60Hz 미드가 엄청 높아. 엄청 높대. 맞아요. 제가 같이 공연을 하고 라이브 공연하는 거 옆에서 봤는데 굉장히 벙하는 걸 싫어해요. 네. 약간 쏘는 거. 마치 색소폰 소리 같이 쭉 뻗는 걸 좋아해. 그치. 그걸 너무 근데 그 뭐야 끊기면 안 되고 서스테인이 엄청나요. 뭐 손맛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미드를 여기는 이제 한 가운데 빼놓으셨고요. 네,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거를 병렬로 네. 했어요. 네. 스플릿 Y 케이블로 해가지고 네. 뭐야 이거 테이프 딜레이 트랜지스터 딜레, 테이프 테이프 딜레이 이거는 이제 스프링 리볼브고요. 네, 리볼브고요. 그럼 네. 얘를 활성화시키면 해봐요. 타임을 늦추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나 아니면은 코러스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빼서 다이렉트는 네. 이제 나가고 신호 나가고 얹어서 딱 나가게 나가고 그렇게 해놓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깨끗하고요. 그래서 이 병렬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이제 뭐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걸 네. 누르면요. 네. 누르면은 여기를 누르셔야 돼요. 네, 누르면은 네. 여기에 이제 디스토션, 뭐 다이나믹 EQ 카테고리들이 나와요. 네. 딜레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피치, 와우, 필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앰프, 네. 프리앰프, 캐비닛, IR 뭐 이렇게 있고 네, 네 루프어가 있고 네. 이랬을 때 그거 이제 모노냐 스테레오구나. 루퍼는 네. 네. 그 정도고 어허. 모듈레이션을 가서 딱 하면 네, 모듈레이션으로 우리 가서 네. 모노 스테레오 레가시. 아 이거 또 종류다 이건. 네. 모노랑 스테레오 있고 레가시는요 팩토리예요. 우리 맞아. 예전에 POD, 네, HD 네, 그 POD에서 있던 그 걔네 거니까 네. 레가시 들어가 보면요 패턴 트레몰로 해봐요. 오! 패턴 이상하네. 테너.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네. 오토 트레몰로로. 네. 그럼 여기 해놨잖아요. 얘를 액션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에 패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 병렬로 할 건지 저런. 직렬로 할 건지 그냥 AB로 간단하게 돼 있어요. 네.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소리고 네. 붙어있네. 너무 이건 찐하다. 네. 빼야 돼 부 역시. 그래서 얘를 그리고 이건 또 집어넣고 얘 지금 보이나요? 예, 지금 이게? 이게 보일 거예요. 실 같은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보이실 거예요. 병렬을 얘만 시킬 건지 얘도 같이 시킬 건지 이렇게 와서 갈 건지 예. 네. 요게 좋을 것 같은데? 바뀌기도 하네. 이야 좋다. 얘가 지정해 놓으면은 이거를 마음대로? 돌리면은 예. 순서를 재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오야야야야 그렇죠. 오 좋네요. 장난 아니죠. 예. 이거를 세이브를 안 시킬 거예요. 네. 세이브 안 시킬 거예요. 그냥 갈게요. 네. 가서 그냥 홈으로 가서 얘는 뭐야? 스프링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맨 앞에 인풋으로 가면 여기 게이트가 있잖아요. 예. 게이트가 지금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게이트 온 하면은 이게 노이즈 게이트 역할이라 가지고 그냥 이거 게이트를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프하면은 너무 시원해요. 아웃풋에서는 이제 팬이 나눠지죠. 이 아웃풋에서는 센터로 되어 있는 지금 센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모노니까 센터에다 놔야 되겠네. 알. 이미지는 있네요. 그쵸. 모노지만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센터에다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벨도 아웃풋 레벨이 또 따로 있네. 얘뿐만 아니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갈게요. 그냥 이거 저장 안 된 거잖아요. 난 무서워 지금. 딴 데 갔다 오시면 돼요. 예. 딴 데 갔다 올까요? 예. 딴 데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됐어. 네, 됐어. 구독 꾹, 좋아요 꾹.